제가 경도 인지 장애라는 치매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다며 제작진에게 뭔가를 내미는 그녀. 주 진단이 주관적 기억 감퇴로 되어 있는데요. 경도 인지장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루이소체 치매가 뭐예요? 루이소체 치매는 기억력 감퇴보다는 환시, 그러니까 뭐좀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주증상인 치매가 루이소체 치매입니다. 보셨죠? 제가 이렇게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런 병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 선생님이시군요. 고교 선생님이었던 그녀에게 경도 인지장애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 남편 진료 때문에 신경과를 갔어요. 근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를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표정이 너무 어둡고 그 걷는 모습도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던 한진 씨. 이제 루이소체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걸음걸이, 그러니까 파킨슨하고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약간 이게 보행이 좀 직접. 힘드신, 네. 그래서 아마 저렇게 보행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뭐 옛날 사진을 봐도 기억도 잘안 나고 그 전에는 그냥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진단을 받고 나니까 앞으로 점점 기억을 잃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결국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시간이 증가하더니 가스불에 냄비를 올려놓고 익는 횟수도 늘어만 갔습니다. 아, 깜빡하셨구나. 불에 올려놓고. 또 음식을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지 않아 고장나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문도 안 닫으시고. 아, 맞아, 맞아. 뭐 약속을 했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아예 그 시간에 나가지도 않고. 전체적인 우리가 완전히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네. 순간순간의 기억만 잃기 때문에 이런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감당하기도 힘들고 치매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아,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선생님 집 비밀번호 혹시 잊어버린 적 있어요? 진짜 치매 무서운 거예요. 항상 열수 있었던 네, 현관 비밀번호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모든 세상이 나를 다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도 꽥꽥 지르기도 하고, 아주 정말 우울했어요. 경도 인지장애 진단으로 우울증까지 겪었던 그녀는 어떻게 뇌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 제가 식단에 신경을 안 쓰고 못 썼죠. 왜냐하면 제가 교사 생활하고 맞벌이였기 때문에 그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식단에 신경을 쓰죠. 경도 인지장애 극복엔 식단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데요. 제철 나물은 기본, 다양한 반찬 등장. 완전 건강식. 잡곡입니까? 현미 같기도 하고, 아, 고등어구이, 두부, 뭐, 예, 나물. 제가 식사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있어요. 콩과 두부는 매 끼니마다 빼놓지 않고 꼭 먹어요. 매 끼니 빠지지 않는 콩이 들어간 반찬들. 여기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저렇게 드시면 살도 안 찌거든요. 그렇죠. 천천히 먹으면. 저희가 그동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 건강을 위해 꼭 실천하는 것. 식사를 양손을 다 쓰시면서 아, 하시네요. 왼손으로 숟가락, 오른쪽으로 네. 젓가락. 아, 그러네요. 음식을 먹을 때 30번 이상 씹는 게뇌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오른손잡인데 왼손을 많이 쓰는 게뇌 건강에 좋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사할 때도 왼손으로 쓰려고 양손을 쓰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양손으로 양쪽 뇌를 다 자극을 주니까 더 효과적이죠. 이런 식단이 정말 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경도 인지장애 극복을 위해서 이 식단 외에 꼭 먹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드디어 비법이 공개가 됩니까? 바로 이게 있어야 경도 인지장애 식단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경도 인지장애를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것. 그래서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PS 유산균인데요. 포스파트 드세닐이 나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이 이름을 잘 못 외웠었어요. 제가 이거를 친구들한테 권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이거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포스파트 디세린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또 전화를 해요, 듣고서. 그러면서 이름을 못 외우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PS 유산균 먹으라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떠세요? 지금 제가 그 경도 인지 장애라고 느끼지도 않고 또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도 놀래요. 주위에서도 저보고 굉장히 밝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력 이런 것도 아주 남들보다 뛰어나다 그러죠. 그게 좋겠네요. PS. 우연히 했던 검사가 삶을 바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병원 가는 거를 무척이나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을 자주 안 가고 나는데 건망증이 조금 있다고 일부러 병원까지 찾아가서 막 검사하고 이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간단히 본인의 인지 기능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가 진단 테스트 10개 문항을 보면서 아니다는 0점, 그렇다는 1점, 그리고 많이 그렇다는 2점으로 점수를 매기시면 됩니다. 만약 총점이 8점 이상이면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는 상태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0점이 나올수록 기억력에 문제가 없는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선배님은 혹시 몇 점? 예, 저는 뭐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은 뭐 살짝 그 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만 보여주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 뭐 높은 점수가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께 충격을 안겨드린다든가 제가 뭐 횡설수설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화면에서 만난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다양한 노력 끝에 뇌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PS 유산균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PS는 포스파디리세린의 약자입니다. 포스파디리세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인지질의 일종인데요. 이러한 인지질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뇌세포 인지질의 약 15% 차지하고 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또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포스파딜세린은 35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화로 인해 뇌의 독소가 증가하면서 포스파딜세린이 감소하면 당연히 뇌 기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뇌세포가 손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포스파딜세린을 노화로 인한 인지력 저하 개선 원료로 인정하고 있고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이미 포스파딜세린을 인지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도 치매 진단 후 네. 포스파딜세린을 치료제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한진 씨도 포스파디딜세린을 섭취하면서도 식단에 콩 요리를 빼놓지 않으셨더라고요. 포스파디딜세린이 콩에 많이 들어있나 봐요. 네, 포스파디딜세린이 콩, 그러니까 대두에 들어있는 성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미량 포함되어 있어 하루 권장량을 채우려면 콩을 무려 15kg이나 섭취해야 합니다. 네, 이건 불가능하죠. 네, 또 체내에서 충분히 합성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포스파딜세린을 따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결국 포스파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증명이 된 연구 결과들이 있을까요? 네, 포스파딜세린은 이미 다양한 연구를 통해 뇌세포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에게 7개월간 포스파딜세린을 섭취시킨 결과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뇌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가 감소되는 걸 예방했다고 합니다. 또 인체 실험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여성 치매 환자들에게 포스파질세린 500mg을 3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뇌 활동이 증가했다고 합니다.